오늘 의상. 아, 오늘은 그 드릉질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세우셔! 아, 제가 이제 그 카드에 그 할인을 받으려면은 한번 결제할 때 2만 원 이상 써야 되거든요. G마켓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자라 돈이. 그래서 그 구매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어요. 만 원이나 하나. 만 원짜리. 이게 아마 12,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대충. 여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싸구려 주면 이제 그 건너 외국 거에 외국 거 통관번호 있어야 오더라고. 외국 거좀 사봤습니다. 어느 국가인지 묻지만 여기 또 구멍이 뚫렸네. 여기 벌써 사자마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에 또어또 다른 주머니가 또 생겼네요. 나름대로 비밀 주머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다니 정말 명품답군요. 이거를 지금 이틀 정도 지금 베란다에 걸어놨는데도 아직도 그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나. 특유의 그 기름 냄새가 아직 나와요. 이거 좀더 걸어놔야겠어. 페브리즈. 페브리즈를 뿌리라고. 페브리즈를 내가 다 썼을 거야. 페브리즈는 없지만 요거 아십니까? 여기에 그 세집 증후군 제거제. 이거 내가 집 인테리어 할때산 건데 아직도 있어 이거. 여기 방이 엄청 그 원재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얘를 뿌리자. 세집 증후군 제거제. 피톤치드 향이나. 이거 세탁하면 망가지죠 당연히. 이런 거는 세탁하시면 안 되고요. 입고 경품으로 드리는 거지. 세탁하는 순간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런 것들은 세탁을 하면은 옷이 망가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가 망가질 수 있어. 어떤 게 흘러나와서 세탁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탁을 하는 순간 세탁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탁 없이 그냥 입다가 버려야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경품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버려야 돼. 그렇지. 이런 거를 빨아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 세탁기는 이제 수건이랑 속옷 그렇게만 빠는 거고. 이런 것이 이게 질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야, 이거 봐. 여기도 그 어떤 특유의 이 패션 감각이 있나 봐. 여기 보면 이렇게 수염이 나 있어요. 정말 위에 패션 모습과 밑에가 정말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게 공존하고 있는 옷이에요. 이게 털이 났습니다. 정말 최고의 마감인 것 같아. 그렇지. 저는 담배 안 펴서 라이터가 없어. 가위로 내가 마감을 하는 거지. 깨끗하지. 깨끗하게. 디자인이 그런 거라고. 지퍼가 쭈글쭈글하다니. 지퍼는 문제가 없어. 뭘 쭈글쭈글이야, 지퍼가. 어? 지퍼가 뭘 쭉. 무슨 그 뭐지? 무슨 뭐야 저기 새우 배때기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거? 이 사람이 인자를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까면 되지 이렇게. 지퍼를 까면 되는 거 아니야. 지퍼를 이렇게 까고 입으면 되겠네, 이러고. 그럼 감쪽 같지. 약간 좀 우글 패션인 거지, 뭐. 우글 패션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유행이구나, 새로운 패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원래 디자인이야. 원래 디자인. 작가가 갑각류를 좋아해가지고 그 배때기를 흉내냈다.
어쨌든 사람들이 뭐 여기를 쭈글거리는 걸 보겠어. 딴 데를 보겠지. 어쨌든 아 우는 걸 표현하고 싶어. 되게 작가가 억울한 일이잖아. 왜 우는 걸 표현하고 싶었을까? 취향이 가끔 갑각류야. 이 비니는 쓸 때마다 스님 같아갖고 내가 안 썼던 건데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회색 계열이라 덜 스님 같아서 남아있다며 관세음보살. 좀 이렇게 가리면 좀 덜한데 이게 낫겠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낫겠어.